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모유 수유가 어려운 엄마들에게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분의 댓글을 선정했어요. 최진영 님이시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 지 14일 된 열무 엄마입니다. 자분을 하면서 항생제 때문에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날에 첫 모유수유를 했고, 그때 양이 아주 작아 금방 끝났어요. 마음 라떼모아도 먹고 유축을 하고 있는데도 전량이 10ml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아기가 저의 젖을 안 빨려고 해요. 이미 젖병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조리원에 있는데 열무를 데리고 최소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직수를 하려고 아기와 씨름하고 있어요. 제 젖을 갖다 대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지러지게 울고 발길질하는 아기를 데리고 뭐 하는 짓인가 싶어 현타가 옵니다. 새벽 수유가 좋다고 해서 새벽에 수유를 시도해보고 풋볼 자세도 해보고 유두에 젖을 묻혀서 물려도 보고 유두 보호기 착용해서 물려도 보는데 효과가 없어요. 아기한테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데 직수도 안 되고 제 모유형도 작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단유를 고민하게 됩니다. 젖도 많이 나오고 모유 수유를 아기한테 꼭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남기셨어요. 아, 어떡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힘들죠. 자, 우리 엄마들. 이런 엄마들 많죠. 우리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젖을 안 물어서 내내 수유실에서 우는 아기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산후조리원이란 드라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 엄지원 씨 아기가 처음에 젖을 안 물어서 엄마가 너무 막 현타가 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젖을 안 무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먼저 현실적인 얘기,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엄마의 질문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분을 하면서 항생제 때문에 태어난 지 4일째 되는 날에 첫 모유수유를 했는데, 자, 자연 분만을 하고 받는 항생제, 처방받는 항생제, 그것을 먹는 동안에는 모유수유를 바로 이어가셔도 됩니다. 수유부와 아기에게 안전한 항생제예요. 그래서 특별한 그러니까 자연 분만 하면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별도로 아주 강한 항생제를 받아서 의사로부터 모유수유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모유수유를 이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기들은요, 처음 맛본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 맛본 맛을 기억하고 그 맛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연분만 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아기가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꼭 엄마의 젖을 물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모유수유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 엄마가 조리원에 있는데 우리 열무 아기를 데리고 최소 3시간에서 많게 6시간까지 직수를 하려고 아이와 씨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씨름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기들은요, 이 감각 세계에 살기 때문에 오로지 불편한 것에서 벗어나려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울음을 울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는 기저귀가 젖어서 아래가 축축하면 울어서 기저귀를 보호자 갈게 해주고, 배고프면 울어서 먹고, 졸리면 울어서 품에 안겨서 자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기는 배고픈데 자기가 직수를 할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본인이 불편함을 막 소리 질러서 울면서 지금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모유수유의 의지 하나로 지금 3시간에서 6시간 아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아기는 이 불편한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기억하고 이제 젖 앞에만 가면 크게 울어서 젖을 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젖 앞에 이제 유두에 이제 젖을 발라서 묻혀서 물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젖을 처음 물고 나면 30초 동안은 원래 젖이 잘안 나와요. 30초가 딱 됐을 때 사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젖병은 어때요? 젖병은 처음 탁 빨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는 처음 탁 빨면 바로 분유가 나오고 유축 모유가 나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게 젖병에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유는 어때요? 모유는 진득하니 빨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기가 여러 가지 이제 엄마 유두에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유두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두 보호기를 착용해도 젖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바꾸려면, 타개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느냐? 순차적으로 아기한테 다가가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갈까요? 첫 번째,
내 모유양부터 늘린다. 자, 아기는 우선 젖병 먹고 잘 지내라고 하세요. 왜냐면 아기가 잊어먹을 시간도 필요해요. 요즘에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 나오던데, 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네. 내가 나중에 이 산후조리원 드라마를 가지고 내가 엄마들하고 할 얘기가 되게 많아. 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8화라 그랬나? 내 8화 끝나면 내가 한번 여기서 썰을 쫙 풀어줄게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 작가님이 내 블로그 글을 읽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내가 이렇게 블로그에다 이렇게 막 네이버 애가새 신생아 육아코치 이렇게 쓴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모든 엄마들이 공감하겠지. 나는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요. 너 너무 재밌어. 근데 거기서 보면은 엄지원 씨가 처음에 유두가 편편 유두고 침을 유방이라 아기가 젖을 안 문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젖이 잘 너무 적어서 사출이 잘안 일어나서 아기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 모유 양부터 늘려야 돼요. 모유 양부터. 모유 양을 어떻게 늘리느냐? 아기가 빨아주면 당연히 늘는데 지금 아기가 빨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유축을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번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 3시간에 한 번보다는 2시간에 한 번이 더 낫지. 이게 아니라 3시간. 3시간에 한 번보다는 2시간에 한 번. 그러면 하루 10번. 그죠? 10번을 양측 동시에 15분에서 20분씩 그냥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미디야 막 짰더니 막 바닥에 깔려. 신경 쓰지 말라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냥 계속해요. 며칠? 일주일은 계속해. 그냥 해요. 자, 제가 여기에 링크 걸어드렸어요. 유축 10ml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 동영상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거예요. 아기는 우선은 잊어버려야 돼. 거기서 보면은 뭐 프리미엄 꼬심이라 그래서 제가 좀 웃긴 웃었는데 그 산후조리원 그 드라마에서 아기한테 이렇게 젖병을 살짝 물렸다가 탁 빼서 바로 젖을 딱 물리잖아요. 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하면 아기가 굉장히 분노해요. 진짜 분노해. 너무 많은 분노해. 왜? 나 속았어! 나 속았잖아! 그래서 이제 유도 앞에 가면 자기가 또 속을까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이제 유두에 이제 뭐 젖을 발라서 물리는 것도 그냥 바로 사출이 일어나면 되는데 아기는 빨았을 때 제대로 안 나오고 젖병에서는 만족하는 양이 자기 입으로 들어와서 만족스러운데 유두에서는 만족스러운 양이 안 들어와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유축량을 늘려주시고 아기는 또 이렇게 뭐젖 앞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었던 상황이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오히려 가슴 앞으로 안 데려오고 엄마가 안고 웃으면서 젖병 탁 물려주고 그리고 아기가 다 배불러서 트름도 하고 기분 좋을 때 여기 탁 눕혀놓고 젖을 보면서 엄마랑 노래 부르고 엄마 노래 불러주고 예뻐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기가 좀 상황이 바뀌어요. 자, 첫 번째 모유양 늘리기, 두 번째, 네,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잠깐 중단하고 아기가 기분 좋은 순간에 내 가슴 앞으로 데려와서 처음에는 수유 쿠션에만 눕혀요. 여기도 까지 마. 가슴도 까지 말고 수유 쿠션 앞에 눕혀요. 그리고 막 예뻐해줘.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그럼 아기들은 이 상황을 이미지화 시켜요. 아, 수유 쿠션에 누웠는데 자기가 지금 배가 불러서 기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웠는데 뭔가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스킨십도 부드럽고 아, 수유 쿠션에 눕는 건참 좋은 거야. 이렇게 아기가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한 이틀 해줘. 하루에 한 5분씩 한 3번 정도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 이제 가슴을 까. 까고 가슴을 보여주고 물리지는 않고 또 배부르고 기분 좋은데 눕혀놓고 애가 잠깐 놀 때, 그래 우리 열무 안녕 잘 지냈어 아구 이뻐 아구 이뻐 그럼 애기가 유두를 보면서 냄새도 맡고 이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울지 않아요. 이제 울지 않고 엄마가 이제 유축이 조금 이제 양이 늘었을 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자 유두가 있으면 이렇게 조물조물 만져가지고 약간 사출을 일으켜요. 자, 요 손, 요렇게 500원짜리 동전이 요기 안에 싹 들어가게, 요 정도 손을 가지고 유두에 이렇게 탁, 네, 딱 대고, 그러면은 유륜이 요 안으로 싹 들어가게 돼요, 보통. 유륜 바깥쪽을 그대로 가슴에 탁 눌러서 조물조물조물조물 해주세요. 그러면 사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사출이 일어난 상태에서 아기한테 젖을 물려보세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셔요. 아이고, 엄마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세요. 네, 아기는 지금 좀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시간이고, 잠을 못 자면 더 격해지고, 더 많이 울고, 더 화를 내서, 아기가 또 지쳐서 골아떨어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아기 너는 편하게 커, 열무야, 너는 편하게 커, 이렇게 두고,
엄마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해서 아기를 젖을 빨려보셨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엄마. 응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만나러, 유유!